안녕하세요. RB연의 알렉스입니다. 틀 5위고요. 얼마 전에 우리 KBO 리그에 이제 조금 큰 이슈가 있었어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뭐냐면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제 해고가 됐고,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그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이제 차기 감독이 누가 될 것이냐. 거기 이제 온갖 뭐 이제 뭐 이야기들이 난무한데, 그중에 이제 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그 기아 타이거즈의 레전드죠.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가 과연 기아 타이거즈의 감독으로 임명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근데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드리면, 이거 처음 그 주장한 사람 아마도 저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유사한 생각을 할 수는 있을 텐데, 타임라인은 조금 제가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네그 검찰에 뭐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이 뉴스를 제가 이제 그날에 당일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뉴스를 보고 알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퇴근 전이었기 때문에 다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했어요. 아뭐 어떤 일들이, 아마 그러면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감독은 이제 공석이 됐고, 그러면 그 팀의 감독으로 누가 어울릴까 막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밤 새벽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 정리를 어느 정도 했어요. 하고선 촬영을 아마 12시 반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뭐 대강 이제 그뭐 제가 이제 그뭐 뭐라고 해야 되죠? 손을 봐서 이제 올린 시간이 막 새벽 1시, 1시 반 이럴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제가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인생은 타이밍이다. 운명일 수도 있다. 기아 타이거즈로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가 돌아올 절호의 기회이고, 어쩌면 그에게 운명이고, 기아 타이거즈도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강하게.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날부터인가요? 이제 그 뭐, 저는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저는 뭐, 제 메인 잡이 따로 있고,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은 이제 그 뭐, 유명한 유튜버 분들께서 이제 서서히 그 다음날 오후, 그리고 뭐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이어서 이제 계속 릴레이로, 야, 이종범 가능성이 꽤 있는데, 이종범 이슈가 상당히 이게 설득력이 있고, 그가 돌아올 뭐 타이밍이다, 운명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제 그냥 행복한 상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그 영상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많이들 보셔서 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그거를 뭐 내가 제일 먼저 말했으니까 뭐 저작권이 있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들 갖다 쓰셔도 되는데, 많이들 갖다 쓰셔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뭐 그래요. 제가 베이스볼, 야구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뭐 깊은 곳부터 이제 가장 위까지도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뭐제 자유로운 시간들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저의 생각과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의견들이 꽤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그것뿐 아니라 꽤 있어요. 제가 이제 그뭐 약간 뭐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지만은, 부끄러운 얘기인가? 뭐 자랑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청라돔 있잖아요. 청라돔을 지금 랜더스 이제 신세계가 짓게 되는데, 그거 제가 그 건축 계획, 뭐 설계도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거 건축 계획안 나온 거 어떻게 봤어요? 봤는데 놀란 거는, 그 계획안 나오기 반년 전쯤? 네, 반년 전쯤 제 영상 보시면은
그게 작년 1월이었을 거예요. 작년 1월인가? 네, 작년 1월에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습니다. 청라돔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제가 신세계 본점 외관 모양 따와서 해라.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상암 경기장 같은 경우 방패현 모양으로 해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라돔 신세계 본점 그대로 따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거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마 청라의 어떤 그 보석 무슨 그걸 형상화해서 이제 그 모양을 조금 모티베이션으로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 설계안 예, 그 상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뭐 제 나름의 확신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제 거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야구계 몸담고 있지 않고 밖에서 야구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메이저리그에 대한 것도 뭐 제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너서클에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물론 인기 스테이디움이군 뭐 미국의 여러 많은 야구장들을 가고 게임들을 보고 뭐 이랬어요. 영상으로도 보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이제 뭐 MLB.com MLB.com이죠. 그거 통해서 이제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계속 뭐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것 결국은 뭐 경험치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치가 엄청나게 쌓이면서 베이스볼을 본 거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안목도 생기고 어떤 뭐 깊이도 있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이종범 감독설 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청라돔 얘기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여간 뭐 그 제 생각은 이래요. 예. 기아 타이거즈 그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그 뭐 글쎄요. 다른 분들은 뭐 과연 심재학 단장의 선택은 무엇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심재학 단장이 기아 타이거즈 감독을 본인이 선택해 가지고 결재를 올릴까요? 뭐 본인이 이제 결재를 올리는 리스트 안에 이정범 LG 트윈스 전 코치죠. 전 코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최종 선택은 뭐 다 아시잖아요. 구단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도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구단의 주인은 구단주. 그래서 구단주께서 최종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빨리 좀 선임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팬들을 위해서는 이종범 전 코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이종범 전 코치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영미 이제 기자님인가요? 그분하고 이제 뭐 인터뷰를 했는지 아니면 뭐 통화를 했는지 그거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나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나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래요. 뭐 이종범 전 코치가 무슨 기아 타이거즈 와가지고 괜히 감독하면은 욕먹는다 우리 레전드가 뭐 또 또 감독의 경험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냐 뭐 이종범 감독을 굳이 하려고 하겠냐. 근데요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가 걸어온 길을 좀 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쭉쭉쭉쭉쭉 이렇게 보시면 누가 봐도 이종범 전 코치는 엄청나게 감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그 꿈, 욕망, 저 이거 근데 되게 좋게 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넘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의 어떤 그 욕망이 그가 감독의 자질을 엄청나게 갖췄다 이거는 제가 몰라요.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알 수 없죠. 제가 뭐 그분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본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분이 감독 제의가 왔을 때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독 엄청 하고 싶어 하고 그게 또 기아 타이거즈면 모양새도 너무나 정말 최고예요. 최고기 때문에 타이거즈에서 오퍼를 하면은
이번에는 뭐 그냥 정말 아주 좋은 그림으로 타이거즈의 감독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싶은데 모르겠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그런 좋은 선택을 할지. 그런 좋은 선택 한다고 해서 제가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할 거라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어느 팀의 우승을 예측하죠? 아, 이거는 약간 근데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 시즌에 5강을 이제 3월 초쯤에 예측을 할 겁니다. 지금 너무 이르기 때문에 그냥 바램, 희망상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항상 SS 랜더스가 every year 매년 우승하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기아 타이거즈 올해 전력 좋고 그래서 이종봉 감독이 취임하고 그래서 좋은 경기력 보이고 좀 한 시즌 재미있게 해주면 그것 또한 팬들한테 참 즐거운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저보다 훨씬 잘 나가시고 뭐 베이스볼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 아이디어가 그냥 스킵할 만한 것은 아니다.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심지어 기자분들도 좀 보시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상상. 네.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et's go, Lenders. Stop.